소금가루를 한 큰술 넣을게요. 그다음에 식용유 준비한 소금을 넣어주세요. 양파 4분의 1 개도 같이 넣어주세요. 콩나물 볶음하실 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콩나물에서 기름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고 하세요. 그 다음에 불은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. 중간불 이상으로 하면은 콩나물이 타거든요. 그러니까 약불로 이렇게 조리를 해주셔야 돼요. 굴소스를 넣어주세요. 올리고당도 넣어주세요.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조금만 올려주세요. 다 됐습니다.